오늘의 책 두 번째는 내가 열망하는 삶 CEO입니다. 국내 최대 유아교육기업으로 우뚝 선 위즈코리아 이재환 대표가 진정한 성공을 열망하는 준비된 CEO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흔한 비결이 아니고요. 저자 자신이 실행함으로써 그 효험이 입증된 비결들입니다. 스스로 탄탄한 성공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성공의 의미를 묻고 있는 이재환 미래에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내가 열망하는 삶 CEO, 저는 자서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러셨어요? 예. 아니, 감히 제가 자서전을 쓸 위치는 아니고요. 예. 예, 우리 많은 30, 40대 혹은 뭐 더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또 사업하시거나 창업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된다면 싶어서 맞습니다.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책이 뭐 알차다 할까요? 아니면 예. 그 어떤 정말 충실한 알맹이가 이렇게 예. 가득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아, 젊으신 분이겠다 했는데 직접 뵈니까 네. 무지 젊습니다. 예. 좀 젊게 봐주셔서 아. 이렇게 출연자 띄워주시는 거죠? 예. 지금 미래에듀 대표 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회사입니까? 아, 제가 그 기업의 대표로 있는 우리 미래에듀는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평생 학습 시대, 뭐 평생 교육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이렇게 학점을 이수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아, 물론 요즘에는 예.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예. 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원격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공부하는 예, 기관이고요. 예. 물론 대학을 가지 못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대학을 나오셔가지고도 새로운 직업을 그렇죠. 갖기 위해서도 많이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하고 예. 또 현재 직장의 기업에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예, 예. 또 이런 평생 예. 학습 공부하는 예,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미래를 예. 보고 또 창업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 일종의 제2의 인생을 살려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예. 미래를 위한 준비도 네, 예. 또 혹시 여의치 않아서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는 그렇죠. 못 가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네. 또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공부할 수 있고 그렇네요. 저도 사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뭐 사이버 대학에서 또 뭐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예. 해보니까 참 좋아서 제가 또 지금의 미래 교육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예, 참 부지런하세요. 젊은 시절에 창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공부를 해서 경영학 박사까지 받으셨죠. 예. 예. 어떻게 시간을 내십니까? 시간을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때 이렇게 뭐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놀고 많이 말썽도 피우고 해서 군대 제대하고 사회 나와서는 예. 제가 나름 또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러셨나요? 또 아이들 제가 이렇게 예. 키우다 보니까 뭐 공부해라 보다 공부하자 뭐 이런 교육 방침으로 하면서 예.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이왕 또 공부를 시작하니까 박사까지 또 욕심이 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크게 사업을 벌인 게 한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네.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미래에듀를 네. 이전에 네. 네. 예,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셨던가요? 어떤 회사에 다니다 창업하신 예, 거죠? 저 예. 뭐 평범했습니다. 예. 다른 분들처럼 저도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무역인으로 수출의 여건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예. 이제 아시아 담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출장도 다니고 주전으로도 근무하고 예. 하다가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때도 야간 대학원을 다녔어요. 93년도 아마 그렇게 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국제통상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제가 꼭 CEO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IMF를 맞이하면서 제가 무역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예. 감사하게 또 잘 성공을 거뒀고 작은 성공을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바로 전에 설립한 그 위즈코리아를 설립하고 감사하게 또 잘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예. 이 책 속에 보면 네. 사실은 정말 맞는 말들이 나오는데 네. 그 속에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또 그 같이 이야기를 네. 해주는데 아 이분이
이게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겪었던 네. 것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셨구나.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본인이 이제 하시던 무역업을 가지고 무역업 네. 회사를, 무역회사를 차리신 네, 네. 겁니까? 무역회사를 예. 2년을 했습니다. 예, 2년을 예. 했는데요. 그때 IMF가 이제 왔잖아요. 예, 97년도에. 예. 그때 감사하게 저는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환율의 예. 차액 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돈을 더 많이 네네, 보셨네요. 네, 또 예. 예, 감사하게 또 많이 잘 또 해서 그 당시 돈은 예. 참 큰 돈이었는데 그게 또 종잣돈이 돼서 위즈코리아를 설립하게 됐고요. 예.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잘 또 성공이 돼서 예. 예. 위즈코리아는 어떤 회사입니까? 위즈코리아는 이제 교육 기업이었습니다. 예.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저 스스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제가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 11년째나 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예.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 기업을 만들었고요. 위즈 아일랜드라는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취약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예.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고요. 또 저는 이제 수출을 하던 사람이어서 예. 또 미국하고 베트남에도 위즈 아일랜드를 설립하고요. 해서 그 사업 모델을 그대로 또 네. 수출하신 겁니까? 예. 제가 이제 예. 외국에서 나가 있을 때 보면 나름대로 또 영어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국어를 이제 잊게 되고 다시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또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네네. 예, 예. 모국어도 가르쳐 주고 또 뭐 하면서 나름 또 우리 그 주재원들 자녀분들이나 교민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게 해서 감사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역발상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런 셈이군요. 이 양력에 보니까 휴편 나눔재단 이 책 속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사장도 맡고 계시거든요. 네. 젊은 분이 이사장 맡으면 좀 이상한데.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예. 우리 사회에선 좀 많이 젊게 봐주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기부나 이런 뭐 나눔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예. 좀 합니다. 습관이란 건 안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할 때 제가 나름대로 좀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부와 명예도 물론 당연히 따라오는 성공이지만 예. 저희가 어떠한 가치 실현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요즘 너무 많이 잘 사회적 기업으로 또 뭐 많이 잘 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제 사회의 일정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돌려드려야 되나 이런 예. 걸 생각하면서 제가 사단법인 휴편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기부하고 봉사하다가요 한 10여 년간 해왔는데요. 이제 제가 사단법인을 정식 하고 예. 감사하게 또 캄보디아에 예, 저희가 그 학교도 설립해주고요. 다음 예. 달에 개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가 열망하는 삶 CEO 네. 이 속에 이제 성공의 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재환 대표님이 어떤 길을 가지고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여쭤본 그 두 번의 창업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야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34살 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아마 창업을 다 꿈을 꿀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엔 예,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창업 후에 성공도 꿈꾸고 하는데 저 역시 뭐 이제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 성공의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는 예.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셀러리맨으로서 지금은 뭐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문 경영인도 있고 뭐 스톡옵션도 부여가 되고 많은 권한 같은 게 위임이 돼서 기업 경영하는데 전문 경영인도 훌륭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 당시는 90년대에는 그게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직장인에서 제가 이제 내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제가 결심을 했고 사실 어릴 때부터 막연하지만 어떤 CEO에 대한 열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계기에 제가 무역회사를 하게 됐고 또 제가 부족했지만 이제 직장의 기업에 있으면서 또 승리도 좀 빨랐고요. 또 제 바이어들이나 예.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창업을 어떤 일을 하다 창업하는 어떤 기본은 네. 그 전 네. 조직에서 배운 거 또 네. 쌓은 신뢰 이런 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게 이제 밑받침 돼 있어야 되고 또 잘 예. 아시겠지만 아, 본인이 창업을 하려면 그게 쉽게 창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직장에 있을 때 기업에 있을 때 이게 내 기업이다. 내가 이 기업의 CEO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 충실하게 잘 했을 때 그것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예. 게 젊은이들이 아,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창업이나 해야지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 많이 그렇죠. 네, 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직장 생활을 잘 했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도 성공하는 거지, 직장 생활을 부족하고 못하면서 창업을 해서 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창업에 예. CEO의 예. 꿈이 있다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에서 충실해서 거기서 작은 성공의 보람을 느끼면 아마 창업의 길도 또 더 빨라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내 회사처럼 사장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CEO 마인드로 일을 하면 창업의 문도 그만큼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역시 조직 속에서 좀 경험을 네. 해야 되죠. 그 최근에 깊은 인생 쓰셨던 고본영 네. 그 네. 변화경영 연구소 소장님 말씀이 사람은 10년 정도는 남의 밥을 먹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10년은 안 됐지만 제가 한 8년 정도 직장에 기업 문화에 이제 했는데요. 예. 아주 저는 동감합니다. 근데 제가 또 군대 조직 문화를 3년을 했으니까 예. 거의 10년은 한 것 같아요. 조직 문화를.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군대 3년에 직장 생활 예. 8년 정도 했으니까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지금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물론 예.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창업에서 성공한 글로벌 기업도 굉장히 많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빌 게이츠나 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두 해 혹은 뭐 2~3년 늦더라도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기업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그런 문화도 해야 본인 CEO가 됐을 때 예. 그 조직 관리라든지 그렇죠. 뭐 관리란 차원이 요즘 좀 그렇지만 예. 조직과의 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돼서 맞습니다. 기업을 맞습니다. 성장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직의 생리, 조직의 문화 이런 네네. 것들을 알아야 되죠. 네네. 조직의 쓴맛도 알아야 되고 많은 그러니까. 어려움도 또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사업하시면서 책 속에 실패담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참 네. 궁금했는데 네. 실패를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네. 그냥 고생만 하신 겁니까? 네. 큰 실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예. 감사한데요. 고생은 예. 뭐 책을 뭐 한 두 권, 세 권 쓸 정도로 뭐 고생은 많이 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예. 예. 그게 직원들 간에 처음에 뭐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예. 직원이 저의 바라보는 눈과 또 제가 CEO인 제가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서 예. 그걸 같이 공유하고 설득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는 것들도 참 좀 힘든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다 제만 같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예. 있었고 또 우리의 이제 법의 테두리 망해서 또 우리가 또 아무래도 법이란 게 이 너무 급변하는 이런 사회의 정보화 사회를 따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예. 괴리 같은 것들도 예. 또 그랬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어쨌든 제 마인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떤 마인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어렵고 힘든 거는 안 썼던 게 사실은 제가 기억 지나고 나니까 어렵고 힘든 게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다 추억으로 이렇게 되고 예. 우리가 이렇게 군대 얘기 다 재밌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 그래서 별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어떤 굉장히 낙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예. 재밌게 저는 잘했습니다. 감사하게. 예. 예. 그 이 책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만은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준비를 잘해야 된다. 네. 예. 잘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패가 없으셨던 건가요? 예. 제가 지난주도요. 한 좋은 예인데 이거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전에 저희 기업에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아, 예. 사장님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사장님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친구는 왜 오픈하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랬으면 예. 좀 더 제가 조언도 해줄 수 그렇죠. 있고 제가 예. 보는 눈으로 먼저 선배 창업자로서 좀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좀 안타깝게도 참 많이 어려워
어려워 보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물론 예. 다 제가 얘기를 해주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창업한지. 예, 하지만 예. 왜 창업하기 전에 좀 얘기해 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창업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확인 후에, 물론 그게 이제 스피드 경영이니 빠른 경영이니 해서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예. 그 후에는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는 뭐 앞만 보고 가야죠. 이제는 예, 예.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예. 그래야 목표도 확실히 생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디테일도 정확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어떻습니까?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고른다. 그럼 어떤 게 될까요? 아, 저는 그 확실한 목표입니다. 확실한 아, 목표. 확실한 목표. 네. 예. 그 확실한 목표는 열정, 절실함, 뭐 간절함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지만 아,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도 물론 그랬고요. 또 예. 지금 이제 많은 창업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한 예. 목표 그러면 조금 막연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예.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걸 이제 예. 저는 전략적 프로세스라고 뭐 얘기해도 좋고 예. 아니면 뭐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아, 뭐가 되고 싶냐, 과학자. 이건 확실한 목표가 아니죠. 과학자라면 뭐 어느 분야에 어떠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건지 예. 혹은 그것이 더 디테일해 나가면 몇 년 안에 되고 싶은 것인지까지 예. 나와야 되지. 보통 젊은이들한테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쉽게 말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더더욱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는 막연한 꿈이죠. 확실한 예. 목표가 아니죠. 예. 확실한 목표에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강의할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찍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것처럼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땐 디테일한 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로드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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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저는 반드시 젊은이들한테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서 놀 수 없으니까 창업할 나이니까 이게 이래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절실하고 열정 있고 그 일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창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확실한 목표하면 네. 오히려 적이 있는 쪽보다는 가는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과정이 명확하면 예.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 몰라도 예.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결국은 도착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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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목표란 건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아는 예. 거. 그래야지 예. 위기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 위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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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잖아요. 예, 아니면 예, 그러면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제가 책 속에도 있는데요. 그 147805 법칙이라고 예. 우리가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147번의 실패를 거듭한 거. 예. 이거는 실패가 아니죠. 계속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때는 805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147805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 게임 중이다. 아직 예. 우리는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성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롤모델 같은 분이 계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요. 예. 우리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저는 저한테 많은 정신적으로나 또 제가 제 마인드를 공고히 잡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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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리더십 모델은 어떤 분이 네, 있으시나요? 저는 뭐 리더십은 예. 뭐 잘하는 지의 재결치 회장님. 예, 아주 리더십 있는 또 물론 그분이 그분도 역시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의 회장님이 되시고 또 은퇴 후에도 많은 저서와 강연으로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주 저에게 큰 모델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책 속에 보면 정주영의 외모가 네. 서로 전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내면이 같은가요? 열정과 추진력에서 같은가요?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도 나와요. 네, 예. 저는 아주 뭐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 특히 뭐 경제가 어렵고 또 뭐 가계빚이 증가하고 막 이러면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곳곳에 희망의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예, 희망이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을 할 때 가끔은 정주영 회장님의 그런 리더십, 물론 저하고 연배도 많이 차이 나고 뭐 그렇지만 그런 리더십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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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분의 그런 뚝심 있는 배짱, 뭐 해봤어? 이런 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도전 정신으로 생각할 그게 바로 벤처 정신이고 도전 정신이고 맞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뿐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도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런 도전 정신을 다시 일깨우면서 했으면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은 사실은 대한민국 예. 최고의 벤처 기업가셨던 것 예. 같아요. 예.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고 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도 좀 생각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성공을 하면 부와 명예가 당연히 뭐 따라오기도 하고 또 예.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일도 선택할 기회가 참 많은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친구의 교제라면 친구의 교제도 좀 잠깐 내려놓고 아, 예. 저는 벌이라고 심지어 표현하는데 그걸 뭐 좋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려놔라. 아, 그리고 예. 가족과의 시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건 잠시 양해를 구하고 좀 내려놓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뭐 저도 가끔 어떤 뭐 다큐 이런 거 볼 때 보면 저를 이렇게 우리 아이가 부르는데 제가 못 듣거든요. 예, 아빠, 아빠 예, 이렇게 부르는데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다큐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다큐를 안 봤다면 다 들릴 말인데 그렇죠. 이 정도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업 아이템이든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놨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 희생 아닌 희생이 좀 필요할 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얻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 성공은 점점 멀리 도망가서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것들이 아주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데, 네. 김주환 교수, 회복탄력성을 쓰신 김주환 네. 교수님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말을 100% 믿어주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어릴 때는요.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었는데요. 예. 그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인데 이국종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이국종 선생님. 네. 네. 제가 한양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아, 예. 근데 회초리로 그 당시에는 좀 학교 문화가 좀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많이 맞았죠. 예. 회초리로 종아리를 정말 시퍼렇게 맞았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훈매를 때리시면서 때리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신뢰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네. 시퍼렇게 종아리가 멍이 들었는데 재한아 너는 참 잘할 거다. 아. 무엇을 해도 잘할 거다. 너의 그 성실함이 있다. 네. 내가 너를 잘 안다. 예. 그런데 너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너 믿는다. 아. 그 선생님이 참 저는 생각나고요. 늘 가끔 예. 어렵고 힘들 때 선생님도 생각나고요. 또 저희 부친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썽도 피고 고등학교 때 여느 청소년처럼 저도 똑같았습니다. 말썽도 피고 예. 또 부모님 속도 좀 썩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겠느냐. 나는 내 아들을 예. 믿는다. 아빠 아들이 어디 가겠니. 예. 그러면서 크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네, 사실 예. 굉장히 크게 혼낼 이런 잘못도 했는데. 있는데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배신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철이 든 후에는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람이 믿는 만큼 한다 이런,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대표님은 사람을 만날 때 네. 기억을 잘한다 이걸로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네. 예. 제가 사람 다시 이렇게 또 만나 우리가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예.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명함에 아까도 봤지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예. 얼굴을 예. 해서 기억하기 그렇죠. 좋으시라고 제가 그분을 배려해서 사실은 이렇게 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꼭 명함에다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잘하고 요즘은 이제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잘 기록을 해놓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 통신병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뭐 암호
영어가 음어 이런 거 외우는 통신병이었습니다. 외워서 무전을 차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역을 기억하는 훈련이 네, 있었네요. 계속 기억하는 예. 훈련을 했고요. 또 암기하는 예. 훈련을 했고 또 제가 무역하면서 이제 많은 세계 여러 나라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자님도 다음에 보면 더 반갑게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습관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네. 예, 투자도 하십니까? 투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꼼꼼하고 네.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네. 투자는 어떻게 할까도 궁금합니다. 아,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예. 물론 저도 박사 공부까지 뭐 했지만 예. 또 그 분야는 또 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우리 한국 경제 있지만 저도 이렇게 경제신문 보고요. 예. 다른 신문 매체도 보고 그리고 또 투자하고 할 때는 저도 물론 저 뭐 주식도 좀 일부도 조금 투자하고 있고 뭐 예.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일단 PB센터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또 예.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을 또 청취하고 보고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 인 거, 안정적인 거, 공격적인 거 이렇게 예. 나눠가지고요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역시 꼼꼼하시고 그러시네요. 네. 그래도 예.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투자는 네.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미래에도 대표로서 네.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네.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네. 합니다. 예. 네, 저희 그 주식회사 미래에도는요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 그 평생 학습 시대에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평생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제가 어릴 때 꿈이 있는 그런 테마 비전랜드도 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또 모범 제2월드라는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 예, 예.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열망하는 삶 CEO 이 책 정말 이재현 대표님의 어떤 삶이 배어 있는 성공 비결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떤 그런 정말 정확한 목표와 과정을 찾아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